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펭귄 좋아하십니까? 예, 여러분 펭귄을 관찰하던 과학자들이 미쳤다. 어? 미쳤다고? 무슨 왜 미쳤을까요? 그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경향신문의 지금 과학면의 기사입니다. 여러분 임금 펭귄은 황제 펭귄보다 조금 작은 펭귄이죠, 여러분. 예. 남극에 사는 임금 펭귄의 배설물에서 일명 웃음가스로 불리는 아산화질소가 대량으로 배출된다. 여러분, 아산화질소라는 게, 우리 해피발론이라고 여러분 예전에 좀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풍선에 들어있는 가스를 흡입하면은 이유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그런 그게 있었죠? 예, 그게 바로 아산화질소 가스인데, 옛날에 그 19세기에 험프리 데이비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가 있거든요. 그 과학자가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보시면 이 임금 펭귄도 이게 집단으로 서식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배설물 똥을 엄청 쌀 텐데 거기서 그 아산화질소 가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예.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연구진은 종합환경과학 최신호에서 펭귄 배설물이 퇴적 때 만들어지는 구아노에서 대량의 아산화질소가 배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아산화질소입니다. 이산화질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면 구아노라는 게 그거죠. 새의 배설물이 이렇게 퇴적돼 가지고 나온 거기는 인 성분이 풍부해 가지고 그쵸? 굉장히 고급 비료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임금 펭귄은 황제 펭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체격이 큰 펭귄이다. 연구진은 남아메리카 대륙과 남극 사이 대서양의 영국령 사우스 조지아 섬에서 임금 펭귄의 집단 번식지를 관찰했던 연구진들도 황제 펭귄의 배설물에서 나온 이 기체에 노출되면서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 시간 동안 구아노 냄새를 맡은 연구진 한 명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처럼 되었고 한 명은 불쾌함과 두통을 느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나죠, 이거. 이렇게 많은 그죠? 임금 펭귄들이 똥을 싸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연구진은 임금 펭귄의 배설물에서 아산화질소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것은 펭귄들이 질소 함유량이 높은 크릴이나 물고기 등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펭귄 배설물에서 질소가 지표면과 토양의 세균으로 전달되면서 아산화질소로 변환된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아산화질소라는 게 어떤 성분이냐면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취제와 유사한 작용을 하고요. 그렇죠? 또 온실가스의 일종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산화탄소의 300배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에 좋은 물질은 아니죠. 그죠? 하지만 이 펭귄이 배출하는 아산화질소의 양은 지구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그죠? 아마 이 개체군이, 뭐 아무리 많아봤자, 그쵸? 뭐, 그렇게 대량 엄청 우리 인간이 키우는 소만큼 많겠습니까? 소도 그 무슨 메탄가스가 엄청나게 그거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거에 세 발의 피도 안 되겠죠. 앞서 지난해에는 펭귄과 바다표범 등의 배설물이 남극에서 생물 다양성의 한 핫스팟 역할을 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펭귄이나 바다표범 등의 배설물에 포함된 암모니아가 주변 지역을 날리면서 이제 비료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남극 생태계 유지에 공헌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재밌네요. 그래서 보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연구진이 생물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여러 펭귄들의 배설물에 포함된 암모니아가 바람으로 흩날려 가가지고 남극 생태계 1차 생산자인 이끼류 식민들에게 필요한 질소를 제공한다. 여러분, 그렇죠. 질소라는 건 공기 중에는 질소가 굉장히 많은데, 식물은 질소를 공기 중에서 직접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뿌리혹 박테리아 같은 거, 콩과 식물들 보면, 그죠? 그런 박테리아를 이제, 공생하면서 이렇게 질소를 고정하거든요. 토양에.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끼류한테 어떤 그런 질소가 그러니까 공중에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이 암모니아 같은 것들은 그죠? 그거는 진짜 그냥 토양에 바로 가서 직접 흡수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옥해진 토양의 면적이 펭귄이나 바다표범의 집단 서식지 면적의 최대 240배에 달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240배 넓은 곳까지
그 암모니아를 공급해가지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수 있는 그런 어떤 텃밭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토양에는 지이류, 그러니까 이끼류 식물들이 자라게 되고, 그거는 또 남극의 혹한을 견딜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먹고 사는 또 그렇죠. 그러한 여러 가지 또 생명체들이 있겠죠. 다양한 무척추동물이 서식을 하고 그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임금 펭귄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조류이다. 그렇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래서 임금 펭귄의 최대 서식지에서 개체 수가 90%가량 줄어들었다는 게 대단, 엄청 그거죠.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죠? 피그섬은 전 세계 임금 펭귄의 3분의 1이 서식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야, 1982년에 200만 마리였는데 20만 마리로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이건 기후변화로 인해서 먹이인 크릴과 오징어 등을 사냥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점 새끼들도 굶어 죽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렇게 돼서 또 줄어드는데,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배설물이 흩날려 가는, 그쵸? 그 면적도 작아질 테고, 그럼 지우류도 줄어들고, 그럼 무척소음도 줄어들고, 그럼 생명체 다양성이 결국,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지금, 환경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 보호해야 된다. 펭귄 같은 것도, 그죠? 근데 그 전에 지구 온난화를, 그죠? 막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그쵸? 연구를 해야 되겠죠? 예. 자, 이상으로 펭귄에 대한 재미있는 펭귄의 배설물과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